하락하는 종목들 왜 떨어지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와이라노 살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어떤 종목들이 좀 하락하고 있을지 와이라노 종목들 추려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 몇 가지를 좀 추려봤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씩 하나씩 대응책을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팀장님 오늘 첫 번째로 뭐 볼까요? 네, 첫 번째는 SP월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월셀. 네, 이틀 2거래일 전에 상한가 이후에 조금 기술적 조정이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이 기술적 조정을 이용한 어떤 매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네.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좀 시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오늘 또 하락 종목 수가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 많이 줄였네요. 897종목인데 이게 하락 종목 수가 많을 때는 시장의 매도 심리가 좀 강하기 때문에 이걸 얼마만큼 잘 극복을 하느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한가 이틀 전에 2거래일 전에 갔었는데 그쵸. 그 5kW급의 건물용 연료전지 유럽시 인증 국내 최초로 받았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상한가에 좀 진입이 됐습니다. 일단 어쨌든 유럽의 첫 발을 내리니까 선두주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퍼스트 무버라는 어떤 그런 뭐라 될까요? 상징성? 이런 부분이 분명히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뭐 수소 관련 기업 좋은 기업들 많지만 어쨌든 유럽에 처음으로 깃발을 꽂았다는 유럽 땅에 깃발을 꽂았다는 그런 의미로 일단 상한가에 진입이 된 것이 아닌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유럽에서 어떤 이슈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영국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5기가와트의 저탄소 수소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로 1조 6천억 정도 투입을 할 예정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5기가와트 규모의 그린수 생산을 위해서 38개 되는 어젠다를 현재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그 독일의 화학 기업인 바스프 같은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1,900억 정도 지원을 받아가지고요. 청정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대형 전해저 설비.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수전해 설비를 좀 만드는 것 같아요. 수전해 같은 경우는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완공이 되게 되면은 연간 5천 톤가량의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국이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수소 생산 역량을 위해서 6.5기가와트까지 수소 생산 역량을 또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결국 수소를 생산해서 어디에 쓸 건지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뭐 건물용도 쓸 거고 공장도 쓸 거고 그다음에 차량에도 쓸 거고 여러 가지 쓸 건데 거기에 어쨌든 연료전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소 생산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연료전지를 공급하게 된다라면은 SP월셀 같은 경우는 어떤 큰 폭의 실적 개선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뭐 좋은 이슈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상징성이라든지 선두주자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일단 상한가에 진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적인 측면은 뭐 이 정도만 참고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이 상한가를 얼마만큼 잘 살릴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한데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은 오늘 그 5%가량, 현재 5%가량 조정이거든요. 조정이 네. 나오게 되면서 상한가 아래 구간에 가게 놓여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이제 내일쯤 되게 되면은 5일 선과 이제 만나게 되거든요. 이 만나는 시점에서 적어도 짧은 양봉 정도 나와줘야 소위 말하는 계단식 상승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내일이 상대 좀 중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5%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하락 전환이라기보다는 거래량만 보게 된다라면은 그래도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일 쪽에 아마 결판이 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격 전략도 한번 제시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23,000원에서 24,000원 정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네. 목표가는 2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P월셀 오늘 일단 하락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추가적인 좀 반등을 한번 기대해보는 정태근 팀장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대정화금입니다. 대정화금도 오늘 12%가 넘게 네. 어제도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도 급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정화금은 일단은 도망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돌아가야 되나요? 예, 이유는 테마 소멸. 이렇게 먼저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대정화금이라든지 한창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핵미사일이라든지 핵전쟁 우려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요드 테마로 단기간에 그렇죠. 좀 상승이 나왔던 네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찌 보면은 핵전쟁 우려도 조금은 가라앉았다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핵전쟁 핵미사일을 절대 러시아가 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러시아가 전쟁 장기화보다는 저는 종식을 준비하고 있다 반대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좀 말씀드리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중국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러시아의 지금 우호 세력이라 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과 인도 정도거든요. 그런데 네.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전쟁을 진행하게 되면서 인도하고 중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방문했을 당시에 중국과 인도의 반응이 상당히 러시아에 만족스럽지 못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만약에 핵전쟁을 하게 되면 어쨌든 우호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우호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중국인데 중국이 그거를 중국이 허락받는 건 아니겠지만 중국의 동의 정도는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만약에 러시아가 핵을 쐈을 때 네. 제가 볼 때는 미국이 핵 반격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집니다. 지금 같은 바이든 행보를 봤을 때 그렇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핵우산 얘기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전술핵이라도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만약에 미국이 핵 반격을 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핵 공격을 했는데 미국이 핵 반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나라든지 일본이든지 대만이 핵무장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핵우산이라는 어떤 방어막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주변 국가에 일본이든지 한국이든지 전술핵이라도 핵을 도입을 하게 된다면 이게 잠재적인 어떤 위험 요인이 되고 동북아 공정에서 조금은 중국 위협감을 느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외교적인 부분이든지 어떤 그 국가 간의 어떤 국가 간의 어떤 관계적인 네네. 부분에서 국제 관계적인 부분을 봤을 때 핵을 사용하기 쉽지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30만 명 징집 그리고 미사일 이렇게 전략을 가져간 이유가 뭐냐면 미사일을 가지고 위협을 하게 되고 주민 투표를 통해서 점령한 지역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반격을 하지 못하게 해서 저는 겁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너희가 더 우리가 점령한 지역에 대해서 타치를 하게 된다라면은 미사일의 어떤 공격 강도는 더 세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둬라.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로봇이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군인이 지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30만 명의 징집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점령하기 어떤 그 지역 경찰 순찰함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국제 정세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어쨌든 서방이든 미국이든 정상회담을 제안을 하게 되면은 네. 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핵 테마는 여기서 식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손절가는 정말 짧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9,000원 네.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대정화금은 어제 오늘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핵 전쟁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발발할 것인가 여기에다가 대정화금 쪽에서도 이 테마가 관련이 없다라는 식의 언급들도 좀 있었으니까요. 저희가 잘 살펴보고 여기에 테마에 너무 쫓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노 봤고요.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와이러너 종목은 뉴프렉스입니다. 뉴프렉스도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오늘 9% 가까이 좀 빠졌네요. 뉴프렉스는 좋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전혀 긍정적으로 작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올라간 거. 이거는 결국 중소형주들이 어떤 투자 심리 악화가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가 있냐면 메타가 아시겠지만은 그 가상현실 헤드셋을 공개했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퀘스트 프로라는 제품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결국 메타버스와 연관된 이슈거든요. 그러면 이 메타버스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항상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뉴프렉스라든지 종목들이 부각이 되는데 오늘 8.7%까지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좀 의외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참고적으로 메타퀘스트 프로 같은 경우에는 10월 25일 날 출시가 예정이 돼 있고요. 미국에서는 1499.99달러, 총 500달러 아닙니다. 1499.99달러 네. 공개될 예정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19만 원에 출시가 될 예정이랍니다. 상당히 비싸요. 네. 이게 아무래도
항상 그렇잖아요. 어떤 새로운 제품이 초기 나오게 되면 상당히 많이 비싸잖아요. 뭐 갤럭시 폴드 1 같은 경우, 뭐 갤럭시 폴드 4도 마찬가지 비싸지만은 이게 상용화라든지 이게 어쨌든 확장이 되기 전까지는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타퀘스트 프로 같은 경우도 219만 원 상당히 좀 비쌉니다. 하지만 갤럭시 폴드 4와 가격이 비슷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14일 날 코리아 메타버스 서밋 2022 현재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어쨌든 메타버스에 도움이 될 만한 이슈들이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투자 심리만 안정을 좀 찾게 된다라면 메타버스에 관련된 이슈가 좀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일단 세 번째 종목은 뉴프렉스를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오큘러스 쪽으로 부품을 납품했던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 오큘러스를 아시겠지만 메타가 인수했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어떤 수혜 기대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언급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이슈가 나올 때 특히나 또 메타 이슈가 나올 때는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서대도 말씀했지만 아쉽게도 오늘 중소형주 중심의 오늘뿐만 아니죠. 어제도 마찬가지죠. 네. 중소형주 중심이었던 투자 심리 약화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빨리 훌훌 털어내고 좀 메타 이슈가 메타버스 이슈가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적인 부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하락이 나오게 돼서 8.4% 정도 하락이 네. 발생되고 있는데 일단은 매수가를 좀 더 낮게 잡을게요. 매수가를 좀 더 낮게 잡아가지고 일단 5,400원에서 5,500원 정도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 부근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의 그 시가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6,500원 정도 6,500원.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목표가가 낮은 이유는 내일 저까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5,3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뉴프렉스가 오늘 8% 넘게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뭐 메타버스 뭐 작년에는 너무나 뜨거운 테마였지만 네. 요즘에는 이제 메타버스가 붙어도 잘 테마로 인식을 안 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의 길, 이 메타 쪽에서의 개발하고 있는 이런 관련된 이야기들, 메타버스 관련된 세상들은 어쨌든 또 찾아올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해보고 가격은 좀 낮게 잡아봤습니다. 뉴프렉스까지 오늘 Y라노 종목 대응책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정태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명쾌한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팀장님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